최근에 어쨌든 가장 이슈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물가 이제 상승에 대한 그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물가 상승이랑 이제 금리 쪽이 뭐 따로 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물가 상승인 부분도 한번 먼저 짚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민감하다고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밥상 물가가 10년 만에 어쨌든 최대 상승률로 올라갔던 데 이어서 올해도 이제 이 밥상 물가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인상 관련된 종목들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화이트 진로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테라가 사실 지난해 이제 어쨌든 이 가격을 좀 인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500ml 캔 가격이 2,700원에서 2,500원으로 200원 정도 인하한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제 다시 이번 달부터 어쨌든 다시 200원 다시 인상을 해서 2,700원으로 가격이 정상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시적으로 이 프로모션했던 부분 가격 인하했던 부분이 다시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200원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출 부분에서는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고 테라에 이어서 다른 이제 하이트진로에서 판매하고 있는 맥주나 소주 가격도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하이트진로의 매출 부분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가 인상 관련된 중에서 화이트 진료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아이스크림 가격도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제과나 이제 빙그레에서 판매하는 이제 아이스크림들, 뭐 월드콘이나 메로나 이런 가격들이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올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아이스크림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원유 가격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포장지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다시 이 판매 가격이 올라갔다. 이 전이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우려가 섞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판매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충분히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 말씀드렸던 이 주류 관련해서는 화이트 진료 그다음에 이 맥주 말고 이제 아이스크림 관련해서는 롯데제과나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가격 인상에 대한 어쨌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좀 관심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식료품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음식료주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규 팀장님. 지금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네.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또 주목받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뭐 단기 전략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방금 말씀하신 질문의 어떤 답이 어찌 보면 이게 그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데 지속적인 상승은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장에서 테마라는 것들은 이 테마가 신선한 것인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인가, 아니면 이게 일정 부분 반영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시진한 종목의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큰 폭의 급등이 나왔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2020년도에 보여줬던 그런 시장 같은 그런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어쨌든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 진단검사체제가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이 여기에 맞는 어떤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속 항원 키트 같은 경우 세 개 업체가 지금 품목 허가를 받은 상황인데 휴마시스, ST 바이오센서 그리고 레피젠 요 세 개 업체가 이제 품목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휴마시스라든지 ST 바이오센서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경남제약이 상한가에 진입이 됐는데 경남제약 같은 경우 레피젠 쪽으로 그 신속 항원 진단 키트를 공급하고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피젠 대신에 경남제약이 이 신속 항원 진단 키트 관련해서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뭐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 쪽 특히나 뭐 영국이라든지 유럽 쪽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미크론이 우세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확진자 수가 증가했었고 또 감소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확진자 수 폭증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어떤 테마의 어떤 신선도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신선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이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일시적인 테마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진단검사 체제가 이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PCR 키트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속 항원 키트를 생산 업체들, 그러니까 품목 허가가 난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품목 허가를 받은 휴마시스라든지 ST 바이오센서 그리고 경남
제약 같은 기업들을 압축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사일 같은 경우 지금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일 단조라는 기업이 9%까지 이제 강세를 보인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뭐 포스텍이란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진단 키트 관련주는 좀 지속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시적인 테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정 차장님.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네. 이 조선 쪽 기자재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LNG선 관련해서 이제 본행제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근에 국내 조선사들이 LNG선을 발주를 계속해서 이제 수주를 하는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카본의 2021년 수주 잔고를 본다라고 하면 약 6,500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고, 이 수주 잔고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쌓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쨌든 이 수주 잔고가 쌓이는 부분은 향후 이제 안정적인 수익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이제 사업 부분 말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타 모빌리티도 지금 진출을 하고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과 이제 협력해서 경량화가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부품을 개발해서 납품 계약하는 그런 체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전체 매출 중에서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긴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약 10% 내외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신성장 능력으로 이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실적을 좀 자세히 본다라고 하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43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약 560억 정도로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약 30% 이상의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워낙 시장이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수급이 약간 좀 불안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한국화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숙면세 해주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계속 가득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략주로 한국화분을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한 1만 500원 정도의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13,500원으로 잡아봤고요. 손절가 라인은 9,000원 라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화분 수주가 계속 쌓이고 있고 모빌리티 쪽으로 신사업을 준비 중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정태근 팀장님. 네, 장 초반에 일단은 그 기술 반등이 나선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서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 외에 일단 추가적으로 우양이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자금이 모이게 되면서 좀 흥행이 있었는데 이 분위기가 이제 추후에 진행되고 있는 IPO에 대한 어떤 종목들 쪽으로도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그 SK바이오팜이 IPO 준비를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상장을 준비했던 종목들과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어떤 사례를 참고해보게 된다면은 이제 마켓컬리가 이제 IPO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마켓컬리의 관련진 우양도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켓컬리가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내 IPO를 할 예정인데 이제 2월 달에 그 한국거래소 예비심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장 절차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공모가를 높이고 그리고 많은 자금을 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의 가치가 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양과 그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그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지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마켓컬리와 연관된 종목들이라든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지분 가치라든지 관련주로서 어떤 주가 급등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양 같은 경우는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이제 한 8조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8조 원인데도 상장이 또 다가오게 되면은 이 기업 가치는 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도 거래액을 3조 원가량에 제시를 하게 되면서 일단은 이제 뭐 꾸준한 투자 유치라든지 어떤 성장성 측면에서 일단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쿠팡과 좀 다른 양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양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마켓컬리에 가정 간편식이라든지 신선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켓컬리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그 우량의 주가가 5,560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가는 5,400원에서 5,5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굳이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시하고 있는 매수가 밴드인 5,500원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중 한번 기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는 6,400원, 손절가는 5,1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켓컬리 관련주인 우양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6,400원, 손절가 5,15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